저희 집이랑 똑같아요. 아빠랑 아이들이랑 먼저 먹고 다 나가요. 그러면 엄마 정희영 씨 혼자서 애들 남은 걸 다 모아 모아서 마지막에 그걸 먹고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정희영 씨도 얼마나 먹고 싶었던 메뉴가 있을까. 저도 제가 먹고 싶은 걸 지금까지 결혼해서 제 거를 따로 시켜본 적이 없거든요. 아, 아프다. 아무튼 엄마 이렇게 산다. 그러니까 제가 잘 크라고. 엄마 제 생각에는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먹을 때는 우선 저희들을 뭐 TV를 틀어줘가지고 관심을 끈 다음에 물 닫아놓고 그냥 혼자? 둘이 같이 가면 그러면서 TV 실컷 보고 엄마 나중에 돌아와서 TV 끈 다음에 놀라고 하면 이게 더 좋을 것 같아. 그래. 이게 강도가 경찰한테 전해서 나 잡는 방법을 알려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아, 나 잡으려면요. 예, 예. 뒷문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. 뭐 따로 싶은 게 뭐 있어요? 야, 눈물을 흘리시면서. 따로 싶은 게 뭐 있어요? 찾으실 것 같아요. 사진왕, 계산왕. 리원님. 엄마가 계산왕이라는 거죠? 아니요, 사진왕이고요. 우리 아빠는 계산왕이에요. 그래요? 아주 좋은 거야. 왜 우리 엄마가 사진왕이냐면요. 우리 엄마는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서 사진왕이고요. 우리 아빠는 계산을 너무 많이 해서 계산왕이에요. 근데 저는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왜 이상한 것 같아요? 저번에 제가 스테이크를 먹으러 왔는데요. 제가 딱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잠깐 산지부터 하고요. 먹던 거 다시 내려놔 그러셨어요. 먹으려고 그러면 잠깐 내려놔 그 사진부터 찍고. 네. 제가 맛집이랑 그러니까 미식가인 것 같아요. 저희 집이. 그래서 맛집이랑 뭐 맛있는 음식 같은 거 하나 찍어서 이렇게 뭐 블로그에도 올리고 하니까 저는 나름 정보 공유도 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배가 고픈 아이한테 잠깐만 이러고 사진을 막 찍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미안하네요. 그렇죠. 아, 그거. 알았어. 이제 뭐 한 10장 찍을 거 5장만 찍을게. 아, 지금 찍겠다는 거구나.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맞춰주려고 딱 갖다 놓으면 찍어, 빨리 찍어. 그리고 기다려요. 짜증은 나지만. 진짜 빨리 찍어야 돼요. 한 방에 딱 찍고 말아야 되는데, 그걸 뭐 막. 네. 여러 가구대 찍는다니까요. 그러면 안 되지. 음식 찍고 같이 음식, 찍고. 주인분도 되게 싫어한대요, 그걸. 왜 음식을 빨리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, 딱 식은 다음에 그걸 먹으니까, 네. 그거 찍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, 주인분들도. 몇 분 안 걸려요. 그래? 리원장, 네. 그럼 아빠는요? 아빠는요. 분명히 저한테 돈 이제 없다 그랬는데요. 저번에 분유빵 가족 몇몇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요. 아빠가 미리 계산해 놓으셔서 많이 당황하신 것 같으셨어요.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좋은 사람하고 밥 먹는 건 좋아하는데 가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될 무렵이 되면 그 약간 주춤주춤하는 그 분위기가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얼른 가서 해버리고 아니면 몰래 가서 해버리고 약간 이러니까. 아빠가 서부 사나이더만 바로 쏴버리더라고요. 원래 공격수들이 그래요. 슈퍼 완샷 완킬에 한 번에 넣어야 되거든요. 원래 저 그냥 수비수 하고 싶어요. 한 번도 안 내냐 그러면. 아, 또 그렇구나. 이야. 저번에 한번 먹어보니까 아빠께서 못 참으시더라고요. 탁 쏘더라고. 꼴대 안 들어오죠. 완전 쌌군요. 바로 이거다. 그래서 내가 휴대폰을 입력해놨죠. 자, 야호. 야호. 자유시간. 언니야. 있잖아요. 저는요 세상에서 외식이 제일 좋아요. 왜냐면요 외식을 가면요 제가 게임을 엄청 많이 할 수 있거든요. 어떻게 해요? 식당에서 조금만 떠들면 아빠가 조용히 있으라고 게임을 시켜줘요. 그리고요 맨날 아빠랑 엄마는요 외식하면 생맥을 마시거든요. 그래서 저 저번에 완전 대박난 적도 있어요. 아빠가 생맥 마시고 기분이 좋아져서 제가 아빠한테 아빠 게임 하나만 다운 받아주면 안 돼? 이래서요 아빠가요 그래 기분이다. 게임 다 받아라 다. 이래서 저 게임 3개나 받았어요. 3개나 결제했어요. 그리고 또 저번에는요 2차 3차까지 가서 저 게임 5시간이나 한 적도 있어요. 와. 그러니까 얘는 외식 가면은 요즘 애들은 뭐 패밀리 레스토랑 가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쟤는 안 그래요. 운이랑 어디 갈까 뭐 먹을래 그러면은 아빠 저기 껍데기 막창 먹어. 아빠 저기 양 대창 좋잖아. 양 대창 먹을 수 있는. 그래서
한 잔 할 수 있는 데를 제가 유도를 해서 가는 거예요. 어. 그러면은 거기 가면 이제 한 잔 하면은 기분 좀 풀어지니까 에이, 그래.